운동해. 아. 아, 그냥 돌리면 되잖아. 아. 구장 코드가 없다고? 세로 잠깐만 쳤다가 멈춰봐. 리턴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여기? 호수에서 오는 게 왜 이렇게 많아? 엄청 흐르네 여긴. 인젝터를 다 빼보자 6개. 이 인젝터가 접한 면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. 동화샷 터져가지고 인젝터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리턴이 세로 치는 순간 이 호수에서 엄청나게 나오거든 기름이. 어디선가 리턴이 많다는 얘기야. 막 콸콸콸콸 넘치면 레일 압력이 유지가 안 되면서 시동이 안 걸리거든. 한번 인젝터를 다 빼보자고. 자, 요 아우디 Q7 차량. 아우디 맞지? 네. 엔진으로 보면 폭스바겐 같아 보였어. 엔진이 똑같이 생겼어요. 자, 아우디 Q7 차량은 지금 오늘 긴급하게 갑자기 견인해서 입고가 되었어요. 요 차는 주행 중에 갑자기 돼지꼬리 경고등. 왜 돼지꼬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지꼬리가 그렇게 생겼구나. 스프링 경고등이 갑자기 점등이 되면서 시동이 꺼졌었대요. 카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점검을 하다가 저압가직은 연료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셨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잘 모르겠다고 한번 이쪽에 가지고 갔어서 점검을 해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카센터 소개로 입고가 됐어요. 점검을 해봤는데 엔진에 시동이 안 걸릴 만한 고장 코드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그 인젝터의 백링크 양이 혹시 늘어나서 레일 압력이 저하가 됐나? 경고등은 띄운 건 없지만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? 해서 일단 인젝터를 지금 탈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한번 인젝터 탈거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다 밀어서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. 보셨죠? 우리 일이 험해요. 사람이 많으니까 그나마 미는 것도 그냥 밀지. 사람 없는데 봐봐. 차 한번 밀으려고 하면 이 일이지. 그치? 네. 오씨. 터진 데가 없네. 인젝터가 터지거나 그런 건 안 보이네. 눈으로 봤을 때는. 터진 데가 없네. 네. 다 뽑은 건가? 하나 남았어. 그래도 안 터졌네. 혹시 모르니까 IMV 한 번만 빼보자고. 여기 볼트가 있나? 어휴씨, 어쩐지 리턴이 엄청 많더라. 6번 쪽 리턴 라인을 뺐을 때 리턴 호수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쭉 하고 흘러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난 단순히 여기 인젝터가 터져서 리턴 양이 늘어났나 해서 어느 놈이 망가졌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쇳가루가 그냥
딸려온 거 봤어? 사실 연료압력 저하 경고등이 원래 떴어야 되는데 그런 경고등이 없었고, 경고등이 없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젝터에 동화샤가 터져서 리턴량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젝터를 먼저 뽑아봤거든요. 왜 그러냐면 저쪽 6번의 리턴 라인을 뽑았을 때 리턴 라인에서 나오는 연료양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인젝터가 아니라 리턴 호수에서 주르륵 하고 저압 펌프랑 비슷한 정도의 연료양이 나왔었거든요. 혹시 몰라서 이 IMV를 뺐는데 이렇게 쇳가루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이 쇳가루는 항상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고압 펌프에서 발생돼요. 이 쇳가루는 어디로 가냐면 고압 펌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커먼 레일로 넘어와서 인젝터를 망가뜨려요. 사이에다 필터를 달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안 못 달아요. 달 수가 없고 고압 펌프의 내구성이 좀 강화가 돼야 되고, 또 하나는 연료의 양을 항상 많이 채워가지고 연료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. 근데 아무튼 뭐 이게 관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구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.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제 차주분께 말씀을 드려서 수리를 하실지 아니면 이제 폐차를 시킬지 그거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차값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579만원, 4.2, 1290만원, 디젤은 780, 제일 싼 게. 차값이 안 나오겠다. 960, 1000만원 미만인데 지금 한 요 정도 선에서 봐야 되는데 1000만원 의미가 없어 이거.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냥 인젝터나 하나 망가졌으면 했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. 아이고, 그래도 나올 당시만 해도 SUV 중에서는 진짜 큰 차였는데 되게 비싼 차고, 시간이 지나니까 또 폐차를 하게 되네. 좀 씁쓸하다. 나도 나이 들면 폐차되는 거야? 차나 사람이나.